안녕하세요. 제가 제니아킹입니다. 오늘은 이틀이에요. 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읽어줄게요. 모세가 아론이 바로의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재앙이 닥칠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온 마을이 개구리로 덮였어요. 마을은 온통 개구리로 가득했지요.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바꿨어요. 아무 그 물이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온 마을이 개구리로 덮었어요. 마을은 온통 개구리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늘을 이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가 먼지처럼 사람들을 애웠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파리로 채우셨지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네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가도록 보내주었어요. 들려요. 읽어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집트의 하늘을 이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게 먼지처럼 사람들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리도 채우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을 죽이셨어요. 말과 당나귀, 낙타와 양, 소와 염소가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피부병이네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을 죽었어요. 말과 당나귀가, 나타가, 양소가, 염소가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곡물을 망쳐놓았어요. 보리와 아마가 모두 못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어 남은 모든 열매를 먹게 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는 먹었네.
그래서 하느님은 우박을 내렸지요. 이집트의 모든 것에게 공으로 놓아줬어요. 우리가 아마가 모두 못쓰게 되어서요. 그리고 몇 기대를 보냈어요. 모든 재미를 먹게 했어요.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말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두움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를 죽일 것이다. 앉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쳐 첫 번째는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뭐죠? 이거 드릴게요. 기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요 어둠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말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장과 짐승을 처음 태어난 새끼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양을 죽여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뛸 것이다. 그리하면 그 집의 아이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양이 죽어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건너뛸 것이다. 그러하면 그 집의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항상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요. 바로의 아들 또한 죽었어요.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드릴게요. 너희는 이달이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항상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들이 모두 죽었어요. 바로는 아들도 한 죽었어요.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었어요. 이집트에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생겨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저 인형이에요. 저거 좋아하네요. 그죠? 오늘은 내 백성이 죽어라 이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